멀지 올입니다. 얘는 그냥 시간적으로 합치는 거예요. 이전에 멀지는 공간적으로 합치는 거였죠. 다시 볼까요? 멀지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멀지는 여기 공간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걸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펼쳐 있는 것들. 그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스트림을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진행 순서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들을 합쳐 나가는 것들, 요것들을 이제 merge all로 구현을 합니다. 예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예제 set timer와 똑같습니다. value 2초 뒤에 요것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2초 뒤에 자동 실행되죠. 그래서 보면은 source 1, 2, 3 그래서 있고, 그리고 source에 대해서 map을 해서 my promise 1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1이죠. 1에 대해서 여기 이제 my promise value 그죠? 여기 1이 들어가고 그 1이 promise로 전달되어서 여기 1이 되고, 이것이 2초 뒤에 이렇게 resolve 되게끔 구성되어 있죠. 2초 뒤에 요 값이 탁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죠?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조건, 시간을 조건으로 해서 프라미스가 리졸브 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리졸브 자체는 어떤 조건,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는 리졸브가 되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리젝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시간으로 준 겁니다. 그 시간이 2초 뒤면 무조건 하고 조건이 만족되어서 요 리졸브가 실행되는 거죠. 요것이 이제 다음번, 그러니까 요 프라미스의 길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오브젝트에게 요 값이 전달이 딱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프라미스의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거젠플을 보시면은 여기에 요 첫 번째 1이 들어와서 요것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2가 들어와서 튀어나오고, 3이 들어와서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먼저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이게 2초 뒤에 이렇게 뭐 1000분의 1초, 1억분의 1초 차이 이렇게 하나씩 두 개 탕탕탕 연결되죠. 그럼 이 세 개를 합치는 것이 뭘지 오릅니다. 시간적으로 서로 나오는 것이 상이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합쳐주는 것이 뭘지 오리고, 공간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뭘지였죠. 이전에 왔던 뭘지. 뭘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스트림 세 개를, 세 개에서 나오는 값들을 합쳐주는 것이 뭘지였잖아요. 그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딱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컨커런트 파라미터, 요거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요게 요 내용인데, 요거 좀 도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아주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려고 하면은 요게 머릿속으로만 그림을 그리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막 떨어져 나오죠. 다섯 개니까 다섯 개가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죠? 크리어 해놓고 보시면은 예, 인터벌 0.5초 간격으로 해서 5개 0, 1, 2, 3, 4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그 0에 대해서 또다시 인터벌을 호출합니다. 그죠? 이번에 1초 간격으로 3개를 불러드리는 거죠. 그럼 이건 0.5초 간격으로 5개가 나오고, 그죠? 0.5초 간격으로 나오는 5개 각각에 대해서 1초 간격으로 다시 3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0, 1, 2, 3, 4까지 나올 거고, 그 각각에 대해서 0, 1, 2를 뽑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merge를 하라는 겁니다. 일단 2를 빼버리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merge를 하게 되면 이것들의 5개의 스트림, 5개의 observable이죠. 5개의 observable이 그냥 서로 뒤죽박죽 섞여가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0.5초 간격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1초 간격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것들이 0.5초 간격으로 5개가 나오고, 그 각각에 대해서 1초 간격으로 3개를 뽑아내어서 그 5개 스트림을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게 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이렇게 나오죠. 몇 개 나오냐니까 5개가 다 소진될 때까지 나옵니다. 3개를 뽑아내니까 0, 1, 2로만 구성되죠. 그래서 만약 2개로만 뽑아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 1, 0과 1로만 구성되어서 여기 뒤죽박죽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테이크를 1로 한다 그러면 5개 스트림에서 0만 뽑아낸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0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요 뭐 나오는 시간 시점은 서로 상이합니다만 어쨌거나 나오는 똑같고, 5개잖아요. 2, 4, 5개. 왜냐하니까 5개 스트림에서 하나씩만 뽑아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였지 오늘 방식.